에이씨. 네, 다음에 바꿔줄게. 야, 이건 더안 된다, 야. 큰일 났다. 여우는 말했습니다. 이거 왕자 어디 왕자 얘긴데? 관리법, 관리법. 미녀와 야수 다 만들었어. 캘 필요 없어. 진보에서 카운트 벌써 3. 힘내라 니콜라스, 너에게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 와, 이거는 쎄다, 짱 쎄다. 제발. 단한 명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래, 이거 어린 왕자 얘기잖아. 어린 왕자인가 봐, 얘는. 됐겠다. 예, 이거 많이 사. 연속 채취 못하게 되어있네요. 통찰. 아, 이것도 낮음이네. 그럼 애착 아니면 억압인데? 휴식을 한 다음에, 페어리를 잠깐, 니콜라스로 빨리 회복을 하고, 당분간 마탄이나 이런 걸로 캐야겠네. 이건 페널티죠. 연속해지 못하게. 겨우 12개 얻었는데. 폭주 여명이다. 이거 깰수 있어요? 아, 여기 미녀와 야수. 통찰 작업. 또 어딥니까? 여기 한번 더 넣어야 되네요. 사수. 3이고, 증벌새 3이고, 벚꽃 괜찮고. 벚꽃이나 한번 깰까? 정오만 안으면 되잖아. 여명, 정오가 좀 무섭더라. 정오 안에는 깨야 되니까 저런 거 괜히 하지 맙시다. 8개, 12개 필요하고. 마탄, 와, 마탄 대박. 18개. 18개는 18개 됐어. 잘했다. 형석이 잘한다. 야, 카운터 왜 이래? 막 올라가는 거 봐, 이거. 오. 미안해요. 마타는 형석띠 전담 대박. 됐다. 보통. 야, 근데 멘탈이 너무 깎였는데? 예수님 한번 해골바가지 한번 애착 한번 할까?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 다시 들어갔고요. 나프는 택함님 안녕하세요. 아, 형석이가 이번엔 잘 일을 못하네. 멘탈 회복을 해야 된다. 오늘 임무가 뭐죠? 패닉 없이 클리어. 마탄 10개. 6개. 정보는 역시 성냥팔이 소녀였어. 불타버린 소녀. 탈출 정보도 봅시다. 아, 옷을 볼까요? 레드 데미지는 잘 견뎌주는 옷인데 화이트랑 블랙의 약점이네. 절반 했고요.
회복을 좀 하고 들어가야지. 220개 했어. 회복이. 니콜라스. 억압. 억압이 잘 안 커서 억압을 합시다. 여기도 억압. 채도 안 할까요? 이거 들어가면은, 들어가면 터지려나? 하나, 둘, 셋. 여기까지는 괜찮겠네. 네, 호박색 여명은 깼어요. 깰 수 있어요. 이거 호박색이잖아. 잠깐만. 네, 됐지? 한 번만 들어가면 돼요. 얘들 회복하는 얘들로 좀 패면 되겠다. 무슨 얘들아, 모여봐봐. 얘들아, 모여봐. 여명을 잡을 준비를 해야겠어. 12개. 뚱땅, 뚱뚱땅. 잠깐 휴식 타임. 경무에 지친 직원들 잠깐 휴식 타임. 여명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골바가지. 요 정도 괜찮고, 해골바가지도 괜찮네. 멋띠. 여명을 터트리고 여기 아마 나올 겁니다. 여기, 여기,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자, 마탄 조심해야 되는데. 씨, 잠깐만, 이거 어떻게 테스트를 해보지? 마탄이 아군을 쏘나 안 쏘나? 한 명만 해봐야겠다. 잠깐만. 한 명만 넣어봐야겠어. 얘들 잠깐만 이동해볼래, 얘들아? 형석이로 실험을 해보자. 형석이가 피가 많으니까. 다 왔어. 터진다. 나왔다. 쏜다. 아이씨, 맞잖아! 튀어! 저 새끼 저거! 아군을 쏜다! 이런 씨. 어쩐지 이상, 어쩐지 설명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 게임, 씨, 이게 너무 악랄해. 와, 씨. 야, 씨. 야, 무시무시한. 인간용기야, 인간용기. 복돌 다 날라가네. 눈치 깠죠? 내가 이거 게임에 한 3일 하니까 이거 알겠어. 이 자식들 이거 패턴을. 왜 안 쏴, 얘 또. 오, 죽였어. 모티 왜 죽었어요? 아, 왜 나오다가? 얘를 못 죽이네, 한 마리를.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데? 맞다? 잡았다. 오, 무서운. 좀 아군만 노리네, 저놈이. 아, 모티 하나 죽었네. 오잉. 잠깐만, 이거 그러면 니콜라스만 넣으면 되겠네요. 인간 흉기만 넣읍시다. 굳이 다 갈 필요 없어. 아군만 넣어, 아군만. 아군 없이 혼자만 투입해.
내가 다 처리할 거야. 살아있는 마탄. 어이, 도망갔다. 내가 바로 현세에 살아있는 마탄입니다. 요갈 동안에 마탄이나 켜야겠네요. 어, 형 소리 피 많이 깎였네. 성형파이나 깨야겠다. 아니, 무기도 함정카드가 있네. 와, 씨. 아군을 쏘네. 나 이거 사무직도 죽일 거야. 우와, 씨, 얘 봐. 와, 세긴 세다. 세긴 세. 세기 센데 무섭다. 잠깐만, 이걸 한번 마지막으로 니콜라스가 마지막으로 캐고. 와, 한 방에 다 죽이는 거 봤죠? 인간 흉기가 됐어 니콜라스가. 멋있다. 멋있어, 마탄의 사수. 좋다. 환생했어요. 짱 좋네. 쩌네, 쩔어. 미녀와 야수는 필요 없고. 징벌새 2, 벚꽃 3. 징벌새 2, 벚꽃. 모티가 나오다가 여기서 요정 캐다가 나와다 죽었나봐요. 아, 이거 아깝다. 피는 한 두 단계는 해줘야 되겠다, 들어갈 때마다. 니콜라스 힘내! 여차하면 마탄을 쏴버리란 말이야, 얘한테. 이 회사는 몬스터가 중심이라 그런지 몬스터 복지는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직원 복지는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몬스터는 죽이질 않잖아. 몬스터는 안 죽이고, 사원은 얼마든지 죽어도 되는 게 거꾸로 되어 있어. 몬스터가 중점이야. 탈출 정보 얻어봅시다. 와! 이건 또 캐논이에요? 이딴 걸 주는 거야, 뭐야. 네 번째 성냥불. 20에서 30이다. 크리포트 카운터 2. 현재 정보가 나왔고, 화장체에는 뭐, 예, 화이트랑 뭐 이런 거에 취약한데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포를 먼저 얻어야겠네. 이거 장비는 별로 안 좋으니까. 포가 35짜리네. 포를 얻어야겠습니다. 동찰. 대머리인데 머리 이상한 거 쓰고 있다. 장거리 무기가 있어 이제. 제발 잘 켜주세요. 퇴근합시다. 제때. 오케이. 19개. 본능 매우 낮음. 애착 매우 낮음. 아, 다 낮음이네. 억압이 좀 낮겠네요. 마이너스. 탈출은 안 할 것 같아요, 모양을 보니까. 다행인 건 탈출하는 개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리가 없어요. 근데 아니, 포자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뭔가 좀 포자를 씹는다던가 이런 감정이 있겠지? 근데 다리가 안 달려있어서. 오케이, 불타버린 소녀 맞아보자. 35. 정보 좀 볼까요? 까맣게 타버린 잿더미의 소녀 모습을 하고 있다. 불쌍해. 난 이거 항상 이 성형파리 소녀 이야기 들으면 너무 불쌍한 것 같더라. 이런 슬픈 동화가 있다니. 어쩐 연유인지 말뚝마냥 성냥이 몸을 관통하고 있다. 성냥은 항상 불에 타있는 반면 화장체는 특별한 활동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종종 직원들은 성냥이 본체가 아니냐는 소리를 한다. 최근 잿더미의 형태가 오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까맣게 타버린 몸, 그 아이의 부서진 희망, 그러면서 타오는 숯불은 애정을 갈구하는 집착이라 볼수 있다. 그녀는 언제나 이두 가지 모순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거다. 그 환상체가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적 없어요. 우리가 아니라 했던 탓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것이 할줄 아는 건 성냥을 태우는 일밖에 없어도 보였단 말이죠. 탈출 시도하는 대부분의 환상체는 눈앞에 보이는 직원들에게 공격을 가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거는 직원에게 아무런 공수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것의 발걸음은 다른 부서로 향해서 터졌어요. 이렇게 나왔네. 불쌍해요. 제일 슬픈 동화인 것 같아. 업무 종료 합시다. 한명 죽었네. 에이. 차라리 맥주 자판기라도 완료. 펜 읽은 안 빠졌나 보다. 한명 죽어도. 우리가 00, 04, 07. 9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거면 괜찮은데? 보통 우리가 한몇 시간 정도 일하지? 6시 퇴근이니까. 보통은 9시간 일하죠? 괜찮은 것 같아. 복지가 괜찮네. 칼퇴했어. 지금 마타는 블랙 데미지였나요? 자, T-09-97. 보답받지 못한 마음은 밑바닥에서 조용히 잠들어간 채 잊혀져 갔다. 09-96. 마침내 존재의 방식조차 잃어버릴 만큼 그 지혜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T-09-86. T가 맞네. 시간이 되면 우렁찬 기적 소리와 함께 열차가 지나간다. 야, 이거 불길하다. 열차가 지나간대. 시간이 되면 지나간다는 건 지나가서 죽인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하지 말자. 불길하다, 야. T가 뭐였죠? T가 뭐였지? 무슨 계열이었지? 기계 터미네이터? 아닌데? 아, 둘다 T면 불길해. 이걸로 하자. 09-96. 09-96으로 갑시다. 지혜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기차는 불길해. 이걸로 갑시다. 어우, 쭈뼛하네. 아까 어제 B란 사람, B란 해커가 얘한테 얘 말을 믿지 말라 했거든. 뭐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네요. 회사에 위해가 갈 행동을 계획 중인지 묻는다. 나에게 위해가 갈 행동을 계획 중인지 묻는다. 회사에 위해가 갈 행동을 계획 중인지 묻는다. 난 뼛속까지 회사 고지니까. 어, 뭐야? 근데, 아, T는 도구. 아, 도구 하지 말자. 예. 도구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코가 빨간 걸로 뭐 표시된다고 그랬거든? 표시가 된 거야, 안된 거야? 지금 빨갛게 뭐가 나왔는데. 모르겠다. 거짓말인가? 스토리가 되게 있는 게임이라, 읽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 자우가 그 누구도 죽지 않고 미치지 않던 일이 지적될 수 있다니 대단하시군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던 것은 굳이 부여된 일이 아니었었던 거야? 사망이나 패닉 없이 클리어. 안전팀. 이번에는 그거 하자. 멘탈 회복. 아, 기차예요? 우측에 있던 거? 정신력 회복 능력인가? 11개 모였다잉. 좋다잉. 빠바밤. 아, 이거 세페라코어 억제 조건이다. 말쿠트 미션 4, 넷자우 미션 3, 테피, 티피리. 뭐, 보스야? 보스 조건이 있네. 이제 좀 갈아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저 갈아넣을까요?
그래서 저거 도감은 봐야지 이거. 1시간 40분. 저번에 한번 봤었는데 씨 없어지는 바람에 다시 하는 거고. 우선은 한 병만 또 고용하고. 샬롯. 어우 지혜가 4레벨, 용기 5레벨, 좋다. 형석기 강화 4레벨. 7개. 용기 4레벨씩? 근데 죽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금 죽이면 안 돼, 미션이. 죽이면 안 되고. 아니야, 잠깐만요. 니콜라스, 형석, 다프네, 유리, 유리, 헌터, 세르게이, 에리, 세르게이. 제미니, 세르게이, 에리, 샬롯. 지금 니콜라스랑 형석으로 캘 건데 새로 들어온 환상체는 버섯은. 이거는 옷을 바꿔 입어야겠네요. 이거 되게 오래 쓴다. 초반에 나온 건데. 00, 0.9, 0.8, 0.9. 거의 뭐, 좋으니까. 아니면 이걸로 갈까? 이걸로 갑시다. 니콜라스 형석, 나쁜의 유리. 제미니 옷을 좀 좋은 거 입어야 되는데 옷이 너무 형편없다. 세르게이, 메리, 제이크, 한조, 샬롯. 이렇게 합시다. 피가 좀 많이 있으니까 뭐 특별하게 약점이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옷으로 입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옷이 이거 너무 좋네. 거기에 픽 역시 5% 확률로 정신력 회복이니까. 예수님이 준 옷이잖아요. 예수님이 초반에서 끝까지 잘 쓰네. 깔까요? 갑시다. 새로 오신 분이 어디 있어요? 신입? 여기 있다. 이번에도 탈출하는 애는 아닌 것 같아. 뭐야 이거? 무슨 과학기계같이 뭐가 있는데? T09-06? 아, 0-069-0696. 눈이, 눈알인가? 볼링공이 떠 있어. 볼링공이 떠 있어. 니콜라스 애착이 높음이다. 와, 좋다. 니콜라스. 여기 한번 형석이 넣어봐. 아, 뭐야, 시간이 있어. 잠깐만. 아, 나 이런 거 싫어. 아, 신입을 넣을 순 없죠. 신입 넣어야 되나, 그러면? 아, 이런. 10초 1분, 2분, 3분 있는데. 신입을 넣어야 되겠네. 아. 한조야. 한조야, 잘 가. 어쩔 수 없잖아.
빠밤 빠바밤.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씨 어쩔 수 없네. 티는 뭔지 모르는 곳? 뭔지 모르는 것? 터미네이터가 아니고요? 오, 잘 캐고 있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패스. 마타는 그래도 H등급 중에서는 뭐야 이건 뭐야 뭐야 뭐 디버프가 걸려있는데? 버프 디버프? 이게 뭐야? 반납? 반납을 할 수 있어?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시간 동안은? 뭘 반납을 할 수 있는 거야? 어디 가니? 집으로 가니? 저 일로 와볼래? 아 도구는 짜증나. 됐다. 신비로운 문양이 새겨진 전파장치. 행동 교정을 장착한 대상은 정의와 관련된 인지가 상승한다. 동시에 지혜와 관련된 인지가 감소한다. 정의가 올라가고 지혜가 떨어진다. 좀 반납을 해볼까? 뭔지 모르겠어. 뭐야? 사망했어. 왜 사망했어? 우와. 안 좋네요. 누나를 뽑았어요. 누나를 뽑고 사망했어. 다 죽여 그냥 씨. 정벌도 캐봅시다. 샬롯 계속 장착하고 반납하지 말고 장착하고 있어보자. 불타버린 소녀 35개 탄산수 20개 억압 매우 낮음. 통찰이 그나마 낮음이고 나머지 이제 레벨 높을 때는 보통. 딱 보통이네요. 병 광범위하게 올릴 수 있겠네. 4개 다 올릴 수 있겠네. 잠깐만. 3회마다 통찰 작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클리포트 카운터가 감소했다. 어씨 함정이 있었어 역시. 통찰 관리법 2. 납품일 때 감소한다. 통찰이거나 납품일 때 감소합니다. 통찰이나 납품일 때 감소합니다. 나탄의 사수 불타버린 소녀 또 이따가 하고 안조라 잘 죽였나? 폭주 여명 녹색 여명이야? 괜찮아요. 통찰